안녕하세요. 팔레옹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옹부 행정 시간제 차별적 대우와 제척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4935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차별 시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시정이라는 처분을 했는데 여기다 재심을 했고 재심에서 패소를 하니까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원고가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차별적 대우를 했던 당사자, 그리고 그 재심 판정을 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그 차별 시정을 요구했던 근로자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상고를 했는데 서울특별시가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사유강의 이렇습니다. 이 보조참가인들, 이제 실제적으로 차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 돌봄 점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제 그 전일제 돌봄 점담사와 비교해서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일제는 주 40시간이었고 이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20시간, 그러니까 주 20시간의 돌봄 점담사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맞춤형 복지비에 관하여는 이거는 배정일이 연초에 됐고 근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최후로 인정을 해서 2분의 1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 다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신청을 했죠. 뭐 쌍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미도가라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2분의 1 상당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도 같이 명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이 재심 판정에 대해서 이제 취소 청구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원심은 다시 행정법원이죠.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을 모두 차별적으로 인정해서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사건에서는 연간 단위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복지는 복지 포인트를 부여를 하고 그 복지 포인트를 연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안 주고 다른 물건을 한다거나 뭐 선물을 그 가족 선물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하면 그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영수증 청구한 내용의 비용을 포인트 범위 내에서 돌려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간 단위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별 처우의 제척 기간의 시작이 언제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는 다른 수당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복지 포인트는 부여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 포인트는 배정한 행위 자체로 금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도 안에 그 지출 후에 이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 배정일이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에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달리 지급하는 것 모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예, 차별적 처우 시정에 관해서는 6개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를 비교 대상의 다른 근로자에다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차별적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일회성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데 계속적 차별일 경우에는 그 차별의 기간이 끝날 때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나 원고는 복지포인트 배정일을 기산으로 주장을 했는데 중노위 원심 대법원은 배정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산으로 본 거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